지난해 크리스마스 전야 여의도 국회에서는 투표권이 생긴 학생들을 걱정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전교조 교사의 일방적인 사상주의 정치 편향 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이나 살포하고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학교의 정치 편향 우려와 고3들의 예민한 감수성에 대한 걱정도 이어진다. 고3은 한창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학부모 걱정도 빠지지 않았다. 학생의 정치 운동을 허용하려고 하자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당의 저지에도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비례대표 숫자 싸움에 가려서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정치권의 공방만큼 찬반 여론도 팽팽했다. 앞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데 찬성한 비율이 44.8%, 반대가 50.1%였다. 먼저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실감은 안 나고요. 이 통과되기 전에는 크게 얘기가 없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사실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거든요. 교실이 정치판이 될 거란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교실이 정치하는 게 뭐가 문제냐? 왜 안 되죠? 정치가 직업 정치인들만의 것은 아니잖아요. 뭐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인데 30대 총리, 무슨 20대 국회의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정치를 금기시해야 할 것들로 말을 하면서 그런 청년 정치인들이 나오길 바라는 거는 그건 어불성설인 거죠. 어른들의 영향을 받고 투표할 거란 걱정도 나오는 상황. 교사나 부모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친구의 영향도 받을 것이고 어른들은 그러면 정말 자기만의 의지, 자기만의 생각으로 뽑는가? 라고 했을 때 누가 그 질문에 네! 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사실 어른들도 정서적으로 모두 독립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투표 연령, 지금보다 더 내려야 할까? 저는 더 낮춰도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판단 능력을 나이에 따라서 잴 거면 그러면 치매 노인들에게는 주지 않을 건가? 그 병증을 이유로?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18세 선거권을 시작으로 16세, 14세 점점 더. 학생들의 이런 주장이 탐탁지 않은 선생님들도 있다. 교실이 정치판이 될 거라고 말한다. 학교 교실이 자칫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이 되고 파행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른도 주변 영향을 받고 투표하지 않을까? 어른도 나쁜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도 나쁜 영향을 받아도 된다는 식의 논리는 되게 이상한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부족한데 학생은 오죽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 다 같이 제대로 하지 말자는... 선거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뭐라고 생각할까? 아... 그거가... 말이 안 되거든요. 매우 고도의 정치 행위인 투표를 할 때에는 공약을 분석을 하고 이런 능력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거권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교실 선거운동도 자유롭게 하고 싶다고 한다. 학교 안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해서 선거운동과 찬반 논쟁을 격화시켜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완전히 풀어야 하는가. 학교와 교실에서는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후속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총선까지 약 세 달도 안 남은 상황. 선관위는 최근 학생 유권자의 투표를 돕기 위해 18세 선거 참여 지원단을 꾸려 전국에 2,300개 고등학교를 찾겠다고 했다. 이 계획 가능한 일일까?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선거의 중요성과 입법 예방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교실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나뉘고 선거운동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운 일도 예상된다. 혼란을 줄이려면 교육계, 정치권이 서둘러 학생들의 투표를 도와야 한다.